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코로나19로 우울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는 속에서 참 오랜만에 희망적인 지표가 나왔습니다. 지난달 생산과 소비 또 투자가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. 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했고 또 명절 효과로 내수가 개선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. 오늘 첫 소식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.3% 증가했습니다. 지난 8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 한 달 만에 큰 폭의 반전을 이뤄낸 겁니다. 관공업 생산이 5.4%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제조업 부문이 5.9% 늘면서 반등을 이끌었습니다.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이 전달보다 각각 23%, 12% 늘어나는 등 제조업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.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전달 대비 1.7% 늘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집밥 수요가 증가하고 명절 기간에 선물 세트 구매가 늘어난 점 등이 소비가 늘어난 원인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. 설비 투자도 7.4% 증가하면서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. 선박 등 운송장비 투자가 30% 넘게 늘고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 등이 개선된 영향이 컸습니다.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보다 0.4포인트 상승해 경기 회복에 청신호를 켰습니다. 수시상으로 봤을 때 경기의 지속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만 해외 주요국들의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라서. 한편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반등했습니다.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74포인트로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. SBS CNBC 김정현입니다.